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마지막 회 117회차 선혜지입니다. 저희 스님의 저서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1076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스님께서 대종사품계 수계시의 법문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회를 시작합니다. 약비 일변 한 절골, 쟁등매와 박비향, 만일 찬 것이 골수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을 수 있으리요. 심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챙기고 굶지 않고 어찌 음식의 소중함을 알 것이며 정성과 피나는 노력 없이 어찌 즐거움을 맛보겠는가. 불법을 모르는 범부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지만 끝내 행복을 못 느끼고 진리를 깨달은 성현은 처처가 모두 극락이로다. 운제간음 한불찰 수류가나 태망생. 구름은 간음산에 한가로이 머무는데 흐르는 물은 바위 틈에서 무더니도 바쁘도다. 근우가 지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해서 룸비니 소식이 끊어졌다 하는가. 지금 이러이 불자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하이 주장자 쿵. 오늘은 절에노에 가는데 제2장 여기에 우단바라 피었네 김보연 선혜은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며를 살펴보는데요. 불교를 한마디로 설명해 보시오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는 고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 생로병사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중해고, 오음성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 실천 방법의 진리,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우주와 인생의 법칙은 인과법,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 인연법, 인과연, 조건과 상호작용에 따르는 것, 상위상관법은 서로 의존하는 존립관계에 있는 것, 십이연기법은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 유, 생, 노병사입니다. 이 인연은 현상세계가 생겨나는 원인과 결과의 규명이고 또한 깨달은 자의 안목에 의해 보여진 모든 현상의 법다운 모습을 관찰한 것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연으로 잠시 생겨났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인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살리 차팔라 체티아에 머무시면서 안 한다고 비구에게 세 달 후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니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난다와 비구들은 어찌 그리 일찍 돌아가시는지요 하며 애통해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여 근심하지 말라. 혹여 일곱을 더 산다 할지라도 서로 만난 사람은 한 번은 이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양상이로다. 설사 내가 죽어 육신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설한 묘한 진리의 몸만은 언제까지나 멸하지 않으리라. 비구들이여,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모든 가르침을 생각하고 외우고 닦으라. 욕심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분노를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항상 죽음에 마음을 써라. 혹여 마음이 삿된 것을 원하더라도 따르면 아니 되고 마음이 욕심을 일으키더라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서는 아니 되리라. 마음은 사람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악마도 되고 귀신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을 바로하여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안운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지금 그대들을 위해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고 독한 고독의 나무를 변화시켜 감로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해왔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고 다투지 말지어다. 물과 우유가 서로 융합하듯 따라 나는 스스로 이 법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였다. 이 법이야말로 그대들의 스승이 되어 그대들을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니르바나에 들 것이니 그대들이여 부디 잘 알아서 할지어다. 저는 참 궁금한데요, 스님. 왜 우리는 무명한지요? 우리 인간의 숙명인가요? 깨닫기 전엔 도무지 알 수 없는 건지요? 몸을 받는 자는 모두 이러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또한 공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스님 바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김보연 선혜은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며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명이경 경자경야 시성불지도로다. 경이란 무엇인가? 경은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찾으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를 보지 못하고 경만 외우고 절만하고 있고 도인을 만나도 만난 줄을 모르지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삼배 올립니다. 절해노에 가는데 117회차 선혜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